안녕하세요. 2019년도 고1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설을 담당하게 된 장동준입니다. 자, 4부 해설 시작합니다. 4부는 우리 34번부터 시작을 하고요. 자, 비문학입니다. 비문학 중에서 이제 인문에 해당되는 지문이고요. 내용을 보면 우리 친구들이 한 번씩 이제 들어봤을 법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뭐 그렇게 어려운 지문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인성론에 대한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 보시면 중국 역사에서 전국시대는 전쟁으로 점철된 시대였다. 그래서 여러 사상가들이 이제 혼란한 전국을 수습하고 백성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했는데 자, 이 과정에서 그들의 이론을 뒷받침할 형이상학적 체계로서의 인성론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인성론이 이제 왜 생겨나게 됐는가, 인성론이 등장하게 된 어떤 배경이 제시되어 있고요. 인성론은 자,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자,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성선설. 자,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성악설. 인간의 본성은 애초에 선과 악이라는 구분이 전혀 없다는 성무선악설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맹자와 순자를 비롯한 사상가들은 인간 본성에 대한 이론적 탐구에서 더 나아가 자, 더 나아가서 사회적, 정치적 관점으로 인성론을 구성하고 변형시켜 왔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뒤 문단부터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인성론에 대한 얘기들, 이런 키워드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자, 인성론에 관련된 자, 견해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인데요. 두 번째 문단 보면은 자, 맹자의 성선설이 국가 공권력에 저항하기 위해 호족들 및 지주들이 선한 본성을 갖춘 자신들을 간섭하지 말라는 이념적 논거로 사용되었다면 자, 순자나 법가의 성악설은 자, 그러면 여기서 맹자의 성선설 다양한 견해가 나오면요. 그 다양한 견해의 어떤 이제 견해를 이제 비교하고 이제 대조 비교와 대조였던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보를 잘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근데 보면은 맹자의 성선설이고 그다음에 순자나 법가의 성악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밑줄을 치면서 견해를 갖다가 그죠? 누가 어떤 견해를 하고 그 견해가 이제 어떤 점에서 이제 대비가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면서 가야 돼요. 근데 순자나 법가의 성악설은 군주가 국가 공권력을 정당화할 때 그 논거로서 사용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도 자, 정리해 줘요. 이런 부분은 밑줄 치고 가야 돼요. 즉 앞에서 했던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하면 선악이란 윤리적 개념이 정치적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분의 관계는 나눌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선악이란 윤리적 개념이 자, 정치적 개념과 뗄래뗄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관계다. 그래서 성선설에서는 개체가 외부의 강제적인 간섭 없이도 정치적 질서를 낳고 유지할 수 있다고 본 반면 서학설에서는 자 그죠 대비가 되죠. 반면 서학설에서는 외부의 간섭이 없을 경우 개체는 정치적 무질서를 초래할 뿐이 존재라고 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단을 보면 한편 자, 다른 얘기를 좀 시작하는데요. 고자는, 자, 사상가죠. 고자는 성무선악설을 통해 앞에 언급됐던 성무선악설, 고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식욕 같은 자연적인 욕구가 본성이다라고 했어요.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식욕과 같은 자연적인 욕구가 본성이라고 봤네요. 자, 그래서 이를 정치적이면서 동시에 윤리적인 범주로서의 선과 악의 개념으로 다룰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죠? 그는 인간의 본성을 소용돌이치는 물로 비유했는데 이러한 관점은 소용돌이처럼 역동적인 삶의 의지를 지닌 인간을 규격함으로써 그 역동성을 마비시키려는 일체의 외적 간섭에 저항하는 입장을 취하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고자의 성무선악설이 뭔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맹자는 그럼 보세요. 자, 고자는 이렇다. 맹자는 이렇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견해들을 우리가 비교대제였던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잘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역동적인 것으로 간주한 고자의 인성론을 비판했다. 자,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 고자의 인성론을
비판했어요. 그래서 맹자와 고자의 어떤 그런 견해 어떤 그런 차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맹자는 살아있는 버드나무와 그것으로 만들어진 나무 술잔의 비유를 통해서 나무 술잔으로 쓰일 수 있는 본성이 이미 버드나무 안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본성은 이제 우리 이미 인간에게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맹자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닌 이러한 본성을 이니에지 네 가지로 규정했다고 해서 이니에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고통에 빠진 타인을 측은 여기는 동정심 즉 측은지심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다고 보고 측은한 마음은 인간의 의식적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불쌍한 타인을 목격할 때 저절로 자, 이 부분 중요하죠. 저절로 내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다고 본 것이 맹자의 관점이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착한 본성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본성을 실현할 수 있는 착한 본성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 즉 타인의 힘이 아닌 자, 이 부분 중요하죠. 타인의 힘이 아닌 자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았다. 이것이 바로 맹자 수행론의 기본 전제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의 인성론을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자 모든 인간은 이렇게 또 시작하고 있는데요. 다섯 번째 문단이죠. 모든 인간은 선한 본성을 지니고 있고 이 선한 본성 실현은 주체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맹자의 성선설을 자 잘 보세요. 이런 맹자의 성선설을 또 순자는 사변적이고 되게 형이상학적이고 또 낙관적이며 현실감각이 결여된 주장으로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변적이다, 형이상학적이다 좀 약간 너무 이론적인 거 아니냐 아, 그런 얘기죠. 너무 이상적이다 뭐 그런 얘기 이상적이다 이러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인간은 국가질서, 학문, 관습 등과 같은 외적인 것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본 맹자의 논리는 현실사회에서 국가 공권력과 사회규범의 역할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논거로도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예. 맹자의 성선설을 현실감각이 결여된 주장으로 본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래서 순자의 견해처럼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전제할 때 그래서 순자는 지금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전제했어요. 그것을 교정하고 순치할 수 있는 외적인 강제력 다시 말해 국가 권력이나 전통적인 제도들이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자 국가 질서와 자 사회규범을 정당화하기 위한 순자의 견해는 성악설뿐만 아니라 자 현실주의적 인간관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이 견해가 달라지는 거죠. 순자는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지만 그것을 충족시켜줄 제한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고 보고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 의해 예가 만들어졌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인간에게 외적인 공권력과 사회규범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인간들은 자신들의 욕망 충족에서 턱없이 부족한 재화를 놓고 일종의 전쟁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무질서 상태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본 거죠. 그래서 맹자의 성선설이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순자의 비판은 바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와 같은 견해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렵지 않은 어떤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봤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섯 번째 문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3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자, 1번부터 볼까요? 인성에 대한 세 견해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인성에 대한 세 견해. 보면은 뭐 성선설, 뭐 성악설, 성무선악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지금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맹자, 고자. 그죠? 맹자, 고자, 뭐 순자. 그런데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1번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다. 예, 장단점을 비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인성론의 등장 배경. 이거는 뭐 그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다양한 견해. 그렇죠?
뭐 순자, 맹자, 고자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고 있으니까 적절하고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면 인성론의 역사적 의의와 한계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고 했는데 인성론의 역사적 의의 없고요. 한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인성론이 등장한 시대적 상황을 구체적 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인성론이 등장한 시대적 상황은 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 자료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가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인성에 대한 두 견해를 제시하며 이를 절충할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네, 그렇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35번 갑니다. 자, A를 통해 인성론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자, 두 번째 문단이 이제 A였는데요. 자, 일단 A를 잠깐 보면 이건 뭐 그냥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A를 통해입니다. A에 나와 있는, A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인성론에 대해 이해한 내용. 그러면 일단 A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A를 보면 맹자의 성선설은 호족들과 지주들이 국가 공권력에 저항하기 위한 어떤 논거로 사용됐다고 했고 순자의 성악설은 군주가 공권력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논거로 사용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성론은 어떤 이제 집단의 그 정치적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예, 이념적 근거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A를 이러한 A의 내용을 통해서 인성론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딱 하나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3번이죠. 정치적 입장을 정당화하는 이념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었다입니다. 이거는 A의 내용을 파악하면 바로 3번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3번 정답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6번인데요. 자, 이거는 비교하는 거예요. 자, 윗글의 순자와 보기의 홉스. 자, 보기의 홉스라고 하는 또 이제 사상가가 나오는데 그래서 모두 동의할 만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 공통점 찾아라 라는 거죠. 그러면 보기 홉스 리바이어던에 따르면 인간은 본성이 이기적이므로 인간은 본성이 이기적이다. 앞에 지문에서 어떤 거랑 연결되죠? 성악설. 그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연 상태에서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의 권력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리바이어던이다. 그래서 이는 뭐냐면 공동의 평화와 방어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인과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리바이어던 같은 절대 통치자에게 복종을 약속하고 대신 통치자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데 국가는 바로 이런 계약. 자, 국가는 바로 이러한 계약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인간은 본성이 이기적이다라는 표현. 이게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바로 성악설과 연결이 좀 되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보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이즈도 좀 길어서 이제 대표 문항으로 지금 이제 설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보면 1번이 바로 정답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의 이기적 본성이 사회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함을 인정해야 한다입니다. 왜냐면 이제 보면 순자 보세요. 순자. 지문의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니까 이를 바로잡을 외부적 강제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홉스는 이기적 본성으로 인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약에 의한 어떤 절대 권력의 필요성을 주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와 혼란의 무질서는 다 인간의 이기적 본성으로 인한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예, 지금 순자와 홉스가 모두 동의할 만한 진술로 볼 수 있고요. 지금 2번 인간은 공동의 평화를 위해 국가 권력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지녀야 한다. 둘 다 해당 안 되죠. 통치자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정된 재화의 균등한 분배에 힘써야 한다. 예, 둘 다 해당되는 예, 견해가 아니야. 둘 다 동의할 만한 진술이 아니고. 4번도 대립적 상황 해결을 위하여 인간의 본성이 발현되는 자연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도 둘의 어떤 견해에 걸리는 게 없어요. 둘 다 해당 안 됩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와 규범은 구성원들의 계약에 의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이거는 이제 홉스만 해당되죠. 네, 홉스만. 마지막에 그 이 국가는 바로 이러한 계약에 따라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5번 선지는
홉스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홉스만 동의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37번 볼게요. 자, 기억부터 디귿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보기를 보면 뭐 장발장 얘기인데요. 가난과 배고픔 때문에 빵을 훔친 장발장은 체포되어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다. 출소한 장발장은 신분증에 전과가 적혀있어 잠잘 곳도 일자리도 구할 수 없게 된다. 오직 미래일 주교만은 이런 글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으나 장발장은 은초대를 훔치다가 경관에게 붙잡힌다. 하지만 미래일 주교는 은초대는 장발장을 훔친 것이 아니라 선물로 준 것이라고 말하며 사랑을 베풀어줬고 이에 감동받은 장발장은 정체를 숨기고 선을 베풀며 살아간다. 예, 우리가 이제 아는 그냥 장발장 얘기인데 그러면 자, 기억부터 디귿의 관점에서 이제 방금 봤던 장발장 이야기를 이제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보면은 기억. 장발장이 배가 고파 빵을 먹고 싶은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기억은 이제 고자죠. 자. 이거는 세 번째 문단에서 이 고자는 성무선악서를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식욕과 같은 자연적인 욕구가 본성이므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장발장이 빵을 훔친 동기가 이제 배고파서 그런 거니까 이것은 자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 고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적절한 예, 그죠? 내용이죠. 적절한 이해입니다. 고자의 관점에서 예, 적절하게 이해했다고 볼 수 있고 2번 기억 역시 고자입니다. 미래일 주교가 은초대를 장발장에게 준 선물이라고 말한 것은 그죠? 역동적 삶의 의지를 규격화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역동적 삶의 의지를 규격화한다는 내용은 그 세 번째 문단에 있긴 한데요. 이것과 역동적 삶의 의지를 규격화하려는 행위라고 하는 것과 앞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그렇죠. 네. 이 앞에 나와 있는 이것이 역동적 삶의 의지를 규격화하려는 행위라고 볼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서로 관련이 없는 건데. 그 다음에 3번, 니은. 미리일 주교가 장발장에게 편히 쉴 곳을 마련해 준 것은 불쌍한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니은이니까 맹자죠. 자, 맹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 미리일 주교가 장발장에게 이렇게 이제 뭐 배려를 해준 거는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은 맹자가 주장한 어떤 거 측은지심에서 이제 비롯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불쌍한 사람을 측은 여기는 마음 이게 이제 측은지심. 그러니까 맹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 오케이죠. 그 다음 4번 역시 맹자. 장발장이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는 모습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선한 본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장발장의 선행은 이제 맹자 입장에서 보면은 장발장은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미 선한 본성이 장발장에게 내재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선한 본성이 자력에 의해서 예, 수양되는 거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4번도 적절. 5번 디귿. 장발장이 체포되어 수감된 것은 본성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규범에 의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디귿은 순자인데 자 보면은 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발장이 빵을 훔친 잘못으로 그죠? 감옥에 갇힌 것은 순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악한 본성을 제어하기 위한 어떤 이제 규범에 따른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역시 적절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까지 우리가 했고요. 다음은 우리 38번부터 40번까지 고전 소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작자 미상의 매화전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거 이제 고전소설 예스로노이가 많이 나와가지고 아마 읽기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면 뭐 39번 같은 문제 사실 좀 정답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자, 그래도 저와 함께 자, 매화전 한번 쭉 내용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앞부분 줄거리가 나와 있는데 자, 경기도 장단에 사는 선비 김주부는 무남동녀 매화를 슬하에 두고 있었다. 무남동녀, 자, 뭐 아들은 없고 딸만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무남동녀 매화를 슬하에 두고 있었다. 근데 조정의 간신들이
김주부를 해치려고 하자 그는 매화를 남장시켜 길거리에 두고 부인과 함께 구월산으로 몸을 피합니다. 부모를 잃은 매화는 조병사 집 시비에게 발견되어 종에게 발견되어서 그 집 아들인 양유와 함께 조병사 양유 그래서 글공부를 하면서 성장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시비에게 발견되어서 조병사에게 갔던 거고 근데 조병사가 그냥 자기 양유와 함께 글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조병사가 지금 매화를 배려한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조병사는 여기서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일종의 조력자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인데 이때 본문 시작합니다. 이때 양유 이게 보면 이제 주격조사 같은 경우도 막 이제 생략이 되고 막 그래가지고 읽기 좀 어려울 거예요. 이때 양유가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이때 양유가 매화를 찾아 학당으로 돌아오매 매화 눈물 흔적 있거늘 울었어요. 그래서 양유가 가로되 그대 어찌하여 먼저 왔으며 너 왜 먼저 왔니? 그 다음에 슬픈 기색이 있느뇨? 너 왜 슬퍼해? 아마도 곡절이 또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사람들이 여자가 남복을 입었다 하니 그 일로 그러한가 싶으니 그럼 여자가 분명한가? 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너 여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매화가 하더라. 그러니까 매화가 이제 흔연히 웃으며 가로대 어린아이 부모를 생각하니 어찌하니 슬프리요. 지금 내가 부모님을 생각했어. 이렇게 해서 내가 슬퍼했던 거고 또 내 몸이 여자면 여자로 밝히고 길쌈을 빌고 지지 남복을 입고 남을 속이리요. 그러니까 내가 왜 속이겠냐. 나 남자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 본디 골격이 연연함에 나는 원래 골격이 좀 약간 가냘퍼서 지각 없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여자라고 하는데 일후 장성하여 내가 커가지고 골격이 웅장하면 장부 분명하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고 단정히 앉아 풍어를 읊으니 그죠 소리가 웅장하여 호치를 들어 그죠 흰 이를 들어 옥쟁반을 치는 듯 진시 남자의 소리 같으니라 오 진짜 남자 소리 같아 양유가 그 소리 들으면서 남자가 분명하대 오 그래 남자가 분명한 것 같군 근데 이 향이 만당하여 아마 이 부분에서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이 향이 만당하다 자 이거는 좀 다른 어떤 향기가 공간에 꽉 찼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는 그냥 남자는 어떤 그런 다른 향기가 뭐 주변을 이렇게 좀 이렇게 채우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만 매화의 태도를 보고 마음만 상할 따름일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여자였던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매화의 태도를 보고 마음이 좀 상했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놀기 좋은 춘삼월이라 그래서 계절이 나와 있고요. 춘풍을 못 이겨서 양유가 이제 매화를 데리고 경계 경치를 따라 놀더니 서로 이제 풍을 서로 막 시도 이제 좀 이렇게 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풍을 지어 화답하며 매화가 이제 양유글을 받아보니 하였으되 그래서 이렇게 써 있네요. 양유 선득춘 양유는 먼저 봄빛을 얻었는데 나는 봄이 돼서 너무 좋은데 너무 즐겁다. 근데 매화 하불락 너는 왜 안 즐겁니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양유가 매화의 글을 받아보니 하였으되 매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답을 줬어요. 호전미지화 나비가 꽃을 알지 못하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비유적 표현이죠. 나비는 양유를 빗대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꽃은 여기서 매화를 빗댄 겁니다. 나비가 꽃을 알지 못하고 원앙 부득수 원앙새가 물을 얻지 못하도다 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그런 얘기죠. 자신이 여자임을 우회적으로 이제 빗댄 겁니다. 그러니까 난 여잔데 왜 모르니 넌?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자신이 여자임을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밝힌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할 거를 이에 양유가 그 글을 받아보고 크게 놀라. 그래서 그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너 여자 맞네. 예. 뭐 이렇게 이제 느꼈겠죠 속으로. 그래서 크게 놀라. 일단 놀랐고 그래서 기뻐하여 가로되 그대 행색이 다르기로 사랑하였더니 풍모가 정녕 여자로다. 근데 너무 돌직구인데 그러면 백년해로 어떠하냐 결혼하자. 뭐 중간 과정이 없어요. 그냥 매화가 고개를 숙이고 수색이 만하나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요. 가로되 그래 나는 과연 여자 맞아. 그런데 그대는 사부집 자제요. 나는 유리걸식하는 사람이라 우리는 지금 상황이 다르잖니. 어찌 부부되기 바라리요.
는들 양지작을 모르리요 많은 피차 부모의 명이 없었고 또한 예절을 행치 못하면 문어의 가문에 욕이 되올 것이니 어찌 불효짓을 하리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양가에 다 허락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좋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부모의 명을 받아 백년회로 한다면 낸들 아니죠 우리까.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님 허락 받아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양가 희색이 많아나요 가로대. 어 지금 기뻐요. 그래? 어 그대 말이 당연하다. 그렇지. 어 부모님 허락 받아야지. 이런 얘기죠. 마침 이때 12옥란. 자 옥란이 급히 와 여쭈오되 외당에 상객이 왔음에 라고 했습니다. 상객이 이제 좀 어이풀이가 안 되는데요. 관상갑니다. 관상을 보는 사람. 그래서 상객이 왔음에 생원님이 급히 찾나이다. 그래서 양유가 매화를 데리고 외당으로 들어가매 과연 상객이 관상가가 있는지라. 그래서 이제 병사 누구예요? 그 앞에 나왔던 그 앞부분 줄거리에 나왔던 조병사. 두 아이 관상을 좀 봐주세요. 한데 상객이 가로되 매화의 상을 보니 여자로소이다. 어 정확하네. 병사 가로되 그대 상을 관상을 잘못 보았도다. 어? 얘 남잔데? 남자잖아. 어찌 여자라 하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객이 가로되 여자가 남복을 입고 남을 속이려니와 내 눈에 어찌 벗어나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화가 무료하여 학당에 돌아가니라. 또 이제 양유의 관상을 보는데요. 내두에, 자 내두는 어이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두, 지금부터 다가오게 될 앞날, 그러니까 미래, 자 미래 일국의 재상이 되었으되까지는 좋은데 아유 불쌍하고 가련하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뒤에 있어요. 나이가 16살이 되면은 호식할 상이오니 호랑에게 잡아먹힐 상이오니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기분 좋지 않은 얘기잖아요. 안 좋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 병사 크게 놀라가로대 이 어디서 미친놈이 이걸 관상가라고 하고 왔어? 하고서 이제 하인을 불러서 쫓아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상객이 일어나 두 걸음에 인홀불견 이거를 아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인홀불견 보이다가 슬쩍 없어져 보이지 않음. 그러니까 이 관상가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실로 고의하여 괴의에서 살펴보니까 상객 앉았던 자리에 한 봉서 편지가 하나 놓였어요. 그래서 즉시 개탁하니 그 즉시 열어보니 하였으되 열어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양유와 매화로 부부가 아니되면 임진삼을 초삼일에 필연 호식하리라. 아, 한마디로 이제 양유와 매화가 결혼을 안 하면은 양유 호랑이한테 잡아먹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병사가 대경하여 크게 놀라가지고 무수히 슬퍼하다가 매화를 불러가로되 너를 보고 여자라니 실로 고해도다. 너 남자잖아. 근데 왜 너랑 결혼하라고 그래. 이게 뭐야. 하시고 무수히 슬퍼하시거늘 매화가 두 번 자라고 가로되 소녀 어찌 기망하오리까 어찌 속이리까. 이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저 여자예요. 소녀 과연 여자로소이다. 일찍 부모를 이별하였고 일신을 감추길 없사와 남복을 입고 기망하여 싸우니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자 진실을 밝혔어요. 하거늘 병사가 크게 놀라며 또한 크게 기뻐하여 더욱 사랑을 가로되 자 오늘부터 내당에 들어가 출입치 말라 하시고 매화의 손을 이끌어 내당에 들어가 부인을 대하여 가로되 매화는 여자라 하니 어찌 사랑치 아니하리요 행실을 가르치라. 여자로서 마땅히 알아야 될 어떤 그런 행실을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하거늘 최씨 부인이 또 크게 기뻐하여 연연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이 매화에 대한 어떤 그런 시선이 다 긍정적이죠. 조병사도 좋아하고 최씨 부인도 좋아하고. 이때 병사가 외당에 나가 양유를 불러가로되 야 너 매화가 여자래. 그러니까 매화는 여자라니까 이제 앞으로 매화로 더불어서 한 자리에 앉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양유 입장에서는 좀 이런 상황이 별로겠죠. 네. 그래서 하신대 양유 어찌 부모의 명령을 거역하리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장면이 바뀌고요. 그래서 차설이라. 자 장면이 전환될 때 차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매화는 여복을 입고 내당에 거처하고 양유는 학당에 있음에 희서의 뜻이 없고 다만 생각이 매화뿐이로다. 지금 머릿속에 공부 생각 전혀 없고요. 머릿속에 매화밖에 없어요. 월명사창 빈방 안에 홀로 앉아 탄식할제 매화야 너는 무슨 일로 남복을 입고 나를 속였느냐. 부모의 명이 지엄하시니
니로 하여금 공부하며 니로 하여금 노자 말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상사병이 걸린 것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자타날제 이때 최씨 부인 양유의 계모라 자 매화의 인물 탐하여 매일 사랑하시더니 제 상처한 자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상처했다라고 해서 이제 아내가 죽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처했다. 그래서 아내가 죽어서 혼자가 된 뭐 남동생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혼살 뜻이 있어가지고 모계를 꾸미더라. 그래서 이제 하루는 병사가 조병사가 내당에 들어와 부인 최씨를 대하여 가르되 지난번에 상객이 이러이러했어. 이러이러했던 게 이제 앞에 그 뭐 양유가 매화가 결혼 안 하면 양유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힌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내도 길흉을 어찌하리요. 그래서 매화는 양유와 동갑이기도 하고 또 인물이 비범하니 예쁘니까 혼사함이 어떠하리까 둘이 결혼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부인이 변색하여 그러네. 병사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양유는 사부 후계요 매화는 유리걸식하는 아이라 근본이 다르잖아요. 근본도 알지 못하고 어찌 인물만 탐하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반대하는 거죠? 자기 그 남동생하고 연결시켜주려고 지금 이거 반대하는 거죠. 그죠? 병사가 맞아.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가로대 부인의 말씀이 옳도다. 이루에 나중에 장단골 가서 매화 근본을 파악해보겠소.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매화전 내용 봤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자 어이풀이고 38번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거순인데요. 자 고등학교 1학년 이제 기출문제 보면은 고전소설에서 자주 나오는 어떤 선지가 나왔어요. 자 일단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거는 이제 시간 흐름대로 쭉 서술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번 장면을 빈번하게 전환하여 라고 했는데 물론 장면의 전환은 있죠. 중간에 보면 이제 뭐 차설이라 해서 이제 장면이 전환되긴 하는데 장면이 또 이제 빈번하게 전환된다라고 보기에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장면을 빈번하게 전환하여 그로 인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건 없어요. 예, 그런 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X. 3번. 공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주제를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공간적 배경이 뭐 나와 있긴 하지만 그것을 활용하여 주제를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진 않아요. 4번. 인물과 인물의 첨예한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지 않죠. 네. 정답 5번이죠. 인물의 심리를 서술자가 직접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전지적 작가 시점.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그 부분. 병사 크게 놀라며 또한 크게 기뻐하여 이런 병사의 심리.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 서술자가 이제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독자들에게. 그래서 고전소설의 어떤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어떤 선지인데 이런 선지가 자주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고전소설의 어떤 그런 시점, 이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어떤 특징을 잘 몰랐다면 아마 헷갈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넘어갑니다. 자, 39번이에요.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양유는 여자가 남복을 입었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매화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다. 적절하죠? 그 오늘 사람들이 여자가 남복을 입었다니 그 일로 그러한가 싶으니 그럼 여자가 분명한가? 라는 부분에서 자,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죠? 매화의 정체를 지금 의심하고 있다. 너 여자지? 이런 식으로 의심하고 있죠. 2번. 매화는 부모 허락을 전제로 양유의 청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맞죠? 그 부분. 피차 부모의 명이 없었고 또한 예절을 행치 못하면 문에 욕이 되어올 것이니 어찌 불효짓을 하리오. 그래서 부모의 명을 받아 백년해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허락을 전제로 양유의 청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3번. 상객은 양유와 매화가 혼인하지 않으면 양유에게 불행이 닥칠 것을 예고합니다. 어떤 불행? 호랑이에게 먹히는 거, 호식. 4번. 병사는 매화 용모와 양유의 적극적인 결혼 의지를 바탕으로 둘의 혼인에 대해 최씨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자, 잘 끊어서 봐야 돼요. 병사는 누구예요? 조병사. 병사는 자, 매화의 용모. 일단 오케이. 왜? 앞에 보면 매화는 양이와 동갑이요. 인물이 비범하니 매화의 용모. 연결되죠? 근데 아, 양유의 적극적인 결혼 의지를 바탕으로 양유가 매화랑 결혼하고 싶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둘의 혼인에 대해 최 씨의 동의를 구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잘 보세요. 지금 둘의 혼인에 대해서 최 씨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전일 상객이 이러이러하니 내두 기륙을 어찌하리요. 지난번에 관상가가 얘기한 거. 그게 걱정돼서 그런 거이기도 하고 또 매화는 양유랑 동갑이다. 또 인물이 비범하다. 이런 정도로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근거를 얘기하면서 둘이 결혼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틀렸어요. 양의 적극적인 결혼 의지를 바탕으로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5번. 최 씨는 매화의 근본을 핑계삼아 양유와 매화의 혼인을 반대하고 있다. 그렇죠? 거기 양유는 사부후계요. 매화는 유리거식하는 아이라 해서 이제 매화의 근본을 핑계삼아서 양유와 매화의 혼인을 반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40번입니다. 자, 보기를 참고할 때 A와 B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에요. 자, 보기 보면 자, 고전소설 속에 삽입된 시는 서사맥락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요. 여기서도 지금 시가 삽입돼 있죠. 인물의 심리를 함축적으로 드러내거나 인물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주제를 집약적으로 전달하기도 한다. 또한 사건을 전개시키거나 사건 전개 방향을 암시하기도 하고 뭐 분위기 형성, 뭐 인물 간의 의사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쭉 읽으시면 되고 그렇구나. 그러면 이러한 보기 내용을 참고했을 때에 이제 A와 B의 이해 한번 봅시다. 1번인데요. 1번 A는 양유의 심리 상태를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그렇습니까? 자 A는 지금 보면 그런 얘기죠. 봄날 좋은 풍경을 보고 뭐 봄빛을 얻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이제 즐거운 마음을 지금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양유의 어떤 그런 즐거운 심리 상태를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다음 2번 A를 보는 매화가 B로 답했죠. 그 답한 것은 인물 간의 의사소통 행위로 볼 수 있죠. 네, 지금 보기의 어떤 내용과 연결시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이해고요. 그 다음에 3번 B에서 나비는 양유를 꽃은 매화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4번 B를 보는 양유가 매화에게 청혼한 것으로 볼 때 자 B는 사건을 전개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렇죠. B를 본 다음에 양유가 이제 매화가 여자라는 사실을 알아차려요. 그래서 매화에게 청혼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B는 사건을 전개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정답은 5번인데 A와 B는 양유와 매화의 앞날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건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자 A는 하여튼 나는 즐거운데 봄날에 대해서 즐거운데 너는 왜 안 즐겁니? 라는 것이고 B는 A를 본 매화가 자신을 꽃으로 비유하고 그 다음에 양유를 나비에 빗대서 자신이 여자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제 우회적으로 밝혔잖아요. 근데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A와 B가 양유와 매화의 앞날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건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했을 것 같은 이 고전시가 갈래 복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41번에서 하여튼 44번까지 하여튼 만만치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세 작품이 나왔죠. 그래서 가, 나. 자, 가는 잠노래, 나는 깃돌이 저깃돌이, 그 다음에 다는 이옥의 어부, 이제 고전수필. 자, 그러면 가부터 보겠습니다. 잠노래부터 보겠는데요. 일단 보시면 자 자마자마 짙은 자마라고 해서 이제 AABA의 구조 보이죠. 그래서 자마자마 짙은 자마 반복을 통해서 이제 운율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마 근데 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아닌데 잠아 이렇게 하니까 이 잠을 약간 이제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잠을 의인화하여 자 무엇으로 설정한 거예요? 청자로 설정했다. 청자로 설정. 그래서 자마 자마 짙은 자마 이내 눈에 쌓인 자마 그 지금 졸린 것 같아요. 엄청 졸려요. 눈에 쌓여서 잠이. 염치불구 이내 자마 검치두덕 이내 자마 검치두덕 뜻이 나와 있습니다. 욕심언덕. 그럼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욕심언덕 이내 자마 무슨 얘기냐면은 예, 잠에 대한 욕심이 언덕처럼 쌓였다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제 간 밤 오던 잠이 오늘 아침 다시 오네. 그래서 자마자마 무삼잠고 이게 무슨 잠이냐? 가라 가라 멀리 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 무수한데 세상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푸테 너는 간데 없어가지고 원치 않는 내 눈에 나는 지금 잠을 원하고 있지 않아. 원치 않는 내 눈에 이렇듯이 자심하뇨라고 했습니다. 자 자심하뇨 자심 더욱 심하다. 그래서 자심하뇨는 뭐 이렇듯이 심해지는가? 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내 눈에 잠이 지금 이제 잠이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야에 한가하여 월명동창 혼자 앉아 자 뭐 낮밤으로 한가해서 월명동창 자 월명동창은 뜻이 안 나와 있는데 뭐 달 밝은 뭐 동쪽 창 뭐 이 정도인데 월명동창에 혼자 앉아서 삼사경 깊은 밤을 헛되이 보내면서 잠 못 들어 화나는데 그런 사람이 있건만은 그러니까 자마 이런 사람한테 나가지 왜 나한테 왔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사경 깊은 밤을 헛되이 보내면서 아 왜 이렇게 잠이 안 와 이렇게 이제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마 또 그런 사람한테 가란 말이야. 잠을 원하는 사람한테 가란 말이지 왜 나한테 오냐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내용 보면 재밌어요. 무상불청 원망소래 온 때마다 듣난고니 이 부분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무상불청 보면 이제 청하지 않은 원망소래 소래는 소리인데요. 원망소리 올 때마다 이렇게 듣는 거냐? 그러니까 왜 나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나한테 와서 이렇게 원망 소리를 듣니? 너를 필요하는 사람한테 가 이런 얘기예요. 재밌죠? 그래서 이제 석반을 거두치고 석반 저녁밥을 거두치고 황혼이 되든 마든 낮에 못한 남은 일을 밤에 하려 마음 먹고 아 그러면 이제 내가 왜 잠을 안 자려고 하는지 이유를 알았어. 일을 해야 돼. 낮에 못한 남은 일을 밤에 하려고 마음먹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잠이 몰려들어요. 어느 땅 황혼이라 섬소목수 밥비들어 등잔 앞에 고개 숙여 실 한 바람 불어내어 드문드문 질긋바늘 두어 뜸 뜨듬 마드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잠이 스멀스멀 몰려드네. 난데없는 이내 잠이 소리 없이 달려드네. 그래서 잠이 눈썹 속에 숨었는가 눈알로 솟아온가 그래서 이는 저는 왕래하면서 무슨 이게 요수, 요망한 수작을 갖다가 이제 피우는 것이냐? 응? 맑고 맑은 이내 눈이 절로절로 희미하다라고 해서 하여튼 자꾸 찾아오는 자매, 지금 일해야 되는데 응? 일할 것이 지금 응? 잔뜩 있는데 응?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찾아오는 잠을 원망하고 있는 노래 이게 바로 잠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자 어휘풀이고요. 자 나를 보면 귀또리 저귀또리 시조인데요. 자 어여쁘다 저귀또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귀또리가 이제 반복되면서 이제 운율이 형성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래서 어여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예쁘다의 뜻이지만 이제 과거에는 이 어여쁘다가 불쌍하다의 뜻이어서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래서 귀또리 저귀또리 어여쁘다 불쌍하다 저귀또리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귀또리 이제 귀뚜라미고 그래서 어인 귀또리 어떤 게 귀뚜라미가 이게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자른 소리 긴 소리 짧은 소리 하면서 절절히 슬픈 소리 제 혼자 이렇게 울어내어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귀뚜라미가 막 되게 슬프게 예, 울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슬프게 우는 귀뚜라미. 그래서 지금 청각적 심상이 예, 잘 이제 느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창 여인잠을 살뜰히도 깨우는구나. 그래서 이제 내 잠을 갖다가 이제 깨웠다라고 하는 건데 사창이 이제 이게 비단차뿐인데 아녀자가 기거한 어떤 그런 공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화자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여인답을 살뜰히도 깨우는구나. 그래서 이제 두어라, 제 비록 미물이나 무인동방. 아, 화자의 처지가 나네. 무인동방이라고 합니다. 무인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독소공방입니다. 독소공방. 그러니까 남편 없이 여자가 혼자 지내는 건데 독소공방. 그래서 지금 무인동방을 통해서 우리가 뭘 파악해야 되냐면, 아, 화자는 이내 부재 상황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인동방에 내 뜻 알 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그래서 내 뜻 알 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라는 부분을 통해서, 자, 귀뚜라미가 지금 슬프게 우는데, 내 뜻을 알아서 지금 너가 그렇게 슬프게 우는구나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임의 부재로 인한 어떤 여인의 외로움을 드러낸 시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귀뚜라미는 그런 이제 임의 어떤 그 여인의 어떤 그런 슬픔을, 그죠? 또 이제 슬픔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소재로 지금 이게 쓰이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자, 달을 보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45번 보기에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읽었을 것 같은데요. 자, 물은 하나의 국가요, 용은 그 나라의 군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보면은 이 물, 그죠? 물과 용 이런 것들과 이제 뭐 국가, 나라, 인간 세계 좀 빗대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 가운데 큰 것으로 고래, 고너, 바닷장어 같은 것은 군주를 안팎에서 보시는 여럿이나이다. 그 다음으로 메기, 잉어, 다랑어, 자가사리 같은 것은 설이나 아전의 물이다. 또 이밖에 크기가 한자 못 되는 것들은 물, 물나라의 만백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중세계와 인간세계를 이제 연결시켜서 지금 이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상하가 서로 차례가 있고 큰 놈이 작은 놈을 통솔하니 그것이 어찌 사람과 다르겠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잘 보시면, 그러므로 용은 물나라를 다스리면서 날이 가물어 마르면 반드시 비를 내려주고 사람이 물고기를 다 잡아 버릴까 염려해서는 큰 물결을 겹쳐 자 일어나게 하여 덮어준다. 그런 것이 물고기에 대해서 은혜를 끼침이 아닌 것은 아니다. 자, 하지만 자, 물고기에게 인자게 베푸는 것은 한 마리 용뿐이요, 물고기를 학대하는 것은,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물고기를 학대하는 것은 수많은 큰 물고기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인간 세계와 연결시켜 보면은 물고기는 백성들이고 수많은 큰 물고기들, 이제 탐관오리들을 이렇게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큰 물고기들은 여기서 부정적인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래와 암코래는 조류를 들이마셔서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일을 자신의 시서로 삼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래와 암코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이렇게 고위 관리를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일을 자신의 시서로 삼고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냥, 아랫사람들을 그냥 뭐 수탈하는 거, 괴롭히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신의 그런 소소한 즐거움으로 삼고 이런 얘기죠. 교룡과 악어, 중간 관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중간 관리. 그래서 물결에 치며 삼키고 씹어먹어 잡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을 거친 땅의 농사일로 삼으며, 자, 문절망둑, 쏘가리, 두렁허리, 가물치의 족속은, 이건 이제 하급 관리들. 틈을 타서 발동을 해서 작은 물고기를 자신의 은이요, 옥으로 삼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보면은, 어떻습니까? 자, 고래와 암코래, 교류과 악어, 문절망둑부터 이렇게 가물치까지, 어떤 관리들이 백성들을 못 살겠구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강자는 약자를 삼키고, 자, 당시 어떤 그런 이 현실이 나와 있죠. 약육강식의 세계. 강자는 약자를 삼키고 지위가 높은 자는 아래 것을 약탈하니. 자, 이 부분 어떻습니까? 아주 부정적인 현실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진실로 강한 자, 높은 자가 실증되지 않는다면, 자, 실증되지 않는다면 작은 물고기는 반드시 나만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슬프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와요. 슬프다. 작은 물고기가 없다면 용이 누구와 더불어 군주가 되며, 자, 저 큰 물고기들이 어찌 우세될 수 있겠는가? 그렇죠.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작가의 사상, 민본주의.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민본주의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러므로 용의 돌이란 작은 물고기들에게 구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보다 어떻게 된다? 자, 차라리 먼저 그들을 해치는, 백성들을 해치는 족속들을 물리치는 것만 못하리라 라는 부분을 통해서, 자, 탐과 놀이의 척결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사람들은 물고기에게만 큰 물고기가 있는 줄 알고 사람에게도 큰 물고기가 있는 줄 알지 못하니 물고기가 사람을 슬퍼하는 것이었지 사람이 물고기를 슬퍼하는 것보다 심하지 않다고 하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가의 상황을 하여튼 물속 세계에 빗대어서 이렇게 이제 하여튼 국가의 상황을 비판하고 있죠. 부정적인 어떤 상황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백성들을 괴롭히는 어떤 그런 탐관 오리들을 하여튼 척결할 것을 이제 드러내는 어떤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4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41번입니다.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요. 자, 공통점입니다. 자, 1번부터 보면은 대상의 부재로 인한 그리움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나에만 해당되는 설명이죠. 나에서는 지금 임의 부재로 인한 여인의 외로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게 2번 선지가 좀 판단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자,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적 태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뭐 고된 일상에서 잠과 씨름하는 여성의 모습이 드러난 가, 그리고 임의 부재로 슬픈 현실을 살아가는 나, 또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어떤 그런 세태가 드러난 다, 뭐 다 현실의 어려움이 예, 다 이제 드러나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에서는 고된 일상을 뭐 노래로써 그죠? 극복해 보려는 태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다에서는 탐관오리들을 척결하는 것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어떤 그런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나에서는요 분명 현실의 어려움이 드러나 있어요. 이미 임의 부재라고 하는 어떤 현실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극복하려는 의지 있어요? 없죠. 그거는 찾을 수 없다. 그래서 공통점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2번 선지 판단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자, 아니죠. 그것도 나만 해당되는 거예요. 나만. 자, 그 다음에 3번.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 절망적인 심경을 표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 가나다에 다 해당되지 않는 설명이죠. 4번. 부정적인 현재 상황에 대해 탄식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답입니다. 자, 부정적인 현재 상황. 일단 가 같은 경우는 잠이 오지만 일을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독수공방하는 자신의 처지에 외로움을 느끼면서 탄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관리들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탄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5번에 일상생활 관련된 사물의 속성에서 삶의 교훈을 이끌어내고 있다. 자, 가나다 모두에서 지금 가나다 모두에 다 해당되지 않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입니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건데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가와 달리 나는 동일한 시야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보면 둘 다 다 그런데요. 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뭐 자마자마 가라가라 등 동일한 시야의 반복이 있고, 나에서는 이제 귀돌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가와 달리 나는이 아니고 가와나 모두 둘 다 동일한 시야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고, 이번에 보면 이제 나와 달리 가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것도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번이. 왜냐면 일단 청각적 심상은 둘 다 드러납니다. 자, 가에서는 뭐 원망 소리라고 해서 원망 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에서는 뭐 귀뚜라미 소리가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계절감을 이제 드러내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가의 원망 소리 같은 경우는 계절감을 드러내지 않죠. 그죠? 그런데 지금 나의 귀뚜라미 소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가을이라고 하는 어떤 계절감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달리 가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개조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설명은 나에 해당되는 설명이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 가을하는 모두 시간적 배경을 통해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게 정답이죠. 자, 시간적 배경. 어떤 거냐면 가 같은 경우는 뭐 황혼이라든지 밤. 그죠? 그 다음에 나에서는 뭐 지는 달 새는 밤. 이런 시간적 배경을 통해서 지금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적절합니다. 4번 보면 가와 나는 모두 서리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뭐 가에서 보시면 뭐 그 부분 있죠. 자시만요. 뭐 이런 부분을 뭐 서리적 표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긴 하지만 나에서는 확실히 서리적 표현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적절하지 않고. 그 다음에 5번 가와 나는 모두 색채 대비를 통해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둘 다 해당되지 않는 설명입니다. 다음 43번이에요. A, B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자, A. 자, 보시면은 A는 잠, 가의 잠이고요. 나는 B는 이제 여웬 잠, 나에서의 어떤 잠이죠. 그래서 이제 1번. A는 화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화자의 목적을 이제 이 일을 빨리 끝내는 것으로 볼 때 잠은 화자의 목적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어떤 그런 수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A는 화자의 목적을 방해하는 어떤 그런 요소고 2번 B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방해받고 있다 라고 했는데요. 자, 방해받고 있다. 지금 보면 그렇죠. 귀뚜라미라는 외부적 요인이 지금 화자의 잠을 방해하고 있는 어떤 양상이니까 2번이 적절한 선지네요. 3번 A와 달리 B는 화자가 현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위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지금 이거 화자가 현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위이다 A에도 안 걸리고 B에도 안 걸리는 그런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4번 B와 달리 A는 화자의 고통을 해소시키고 있다 라고 했는데 자 A가 지금 화자의 고통을 해소한다고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없고요. 뭐 B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5번에 A와 B는 모두 화자가 거부하는 대상이다라고 했는데 자 자마자마 무삼잠고 가라 가라 멀리 가라 라는 표현이 있죠. 잠노래에서. 그러니까 화자는 A를 거부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럴 수 있는데 B 같은 경우는 B를 이제 화자가 거부한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44번 기억부터 미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기억. 화자와 상반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잠에게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적절하지 않죠. 왜냐면 자, 지금 기억이 무상불청 원망 소리에 온 때마다 듣난 권이라고 했는데 이 원망 소리는 화자와 상반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잠에게 건네는 불만이 아니라 화자가 잠에게 건네는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바로 됩니다. 2번 같은 경우는 니은, 쉬지도 못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화자의 고달픈 삶이 나타나 있다. 자,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낮에 다 못 끊는 일을 마저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달픈 삶이라고 볼 수 있고 3번의 디귿, 잠을 의인화하여 잠이 쏟아지는 화자의 현재 상황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잠이 쏟아져 괴로운 어떤 화자의 상황을 이제 잠이 이눈 저눈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요상한 수를 피운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해학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4번의 리을, 화자의 내면적 슬픔을 귀뚜리의 울음소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보면 화자가 슬프기 때문에 이제 귀뚜라미 소리도 슬프게 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자의 내면적 슬픔을 귀뚜리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네, 적절합니다. 자 미음, 혼자 살아가는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알아주는 유일한 대상이 귀뚜리라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내 뜻을 알 이는 너뿐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너가 이제 귀뚜라미죠. 그래서 5번 내용도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볼까요? 자, 보기를 바탕으로 달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뭐 3점짜리 문제지만은 어렵지 않았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보기 보면 이제 어부에 대한 설명. 어부는 국가의 상황을 물속의 세계에 빗대고 군주를 용해 여러 신하를 큰 물고기에, 백성을 작은 물고기에 빗대어 현실 세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 비판. 그래서 글쓴이는 나라의 근본은 작은 물고기인 백성이므로 민본주의, 그래서 백성들을 수탈하는 큰 물고기, 즉 관리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
여기서는 되게 좀 부드럽게 써놨죠. 여기서는 거의 뭐 관리들을 척 이제 그런 이 탐관오리들을 갖다가 척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썼는데 여기서는 이제 잘 다스린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군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여튼 관리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면은 자 용이 큰 물결을 일어나게 하여 큰 물고기를 덮어주는 것은 백성을 어질게 살피는 군주의 모습으로 볼 수 있군이라고 했는데 자 그 물을 덮어 물고기를 가려주는 게 이제 사람들이 물고기를 다 잡을까 염려해서 그렇게 이제 가려주는 거니까 적절하죠. 그 다음에 2번 교룡 과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은 백성을 수탈하는 관리들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작은 물고기를 백성, 그 다음에 이제 교룡과 악어 같은 경우를 이제 관리로 비유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작은 물고기, 백성들을 잡아먹는 거, 백성들을 수탈한다, 이렇게 대응시켜서 볼 수 있어요. 3번, 작은 물고기가 없으면 용이 군주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나라의 근본이 백성에게 있다는 글쓴 인식을 보여주는 건 민본주의 얘기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작은 물고기를 치는 족속을 물리치는 것이 용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군주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관리를 잘 다스리는 일임을 말해주는 것. 자, 백성을 괴롭히는 관리를 잘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적절하고요. 자, 사람들이 사람에게도 5번. 자, 사람들이 사람에게도 큰 물고기에 있는 줄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관리들의 수탈에 적절히 저항하지 않는 백성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군. 자, 말이 안 되죠. 자. 이거는 이제 관리들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드러낸 이제 이 글이잖아요. 어부가. 근데 지금 보면은 관리들의 수탈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백성의 태도를 비판한다. 예, 이렇게 예, 이거 백성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5번 선지는 완전히 뭐 말도 안 되는 예, 선지죠. 그래서 잘 가다가 5번에서 뭐야 이거 너무 쉬운데 이렇게 예, 잘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부 해설을 모두 마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해설 강의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갔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다음 시험 때는 더욱더 발전된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